어때? 첫 비행 소감 어떠세요, 영웅님? 재밌어요. 재밌어? 안 무서우셨어요? 네. 온 거 아니죠? 아니요. 눈물 자국이 좀 그러니까 눈물 자국이 난 것 같아. 기분에서 그래, 하품에서. 보배? 네. 보배는 무슨 역할? 이에요? 촬영 보조. 촬영 보조요? 네.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우혁이는 무슨 역할이에요? 저요? 그 미천굴 돌아다니는 아니, 배우요. 야, 하나,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예요? 드론 샷입니다. 어떤 장면이에요? 어디서 어떻게 처음에 걸어서. 내려왔을 장면 잘 모르겠습니다. 떠나자 둘이서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come on my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'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 다 make that go bang 명배우님 오늘 컨디션 완전 좋아요 오면서 좀 잤다니 맞아요 그래서 무슨 연기예요? 저요? 미로에 왔어요, 미로에. 미로에 와서 깜짝 놀란 연기예요. 하나, 둘, 셋. 잘했다, 잘했다. 오케이, 우리도 갈게. 연기하면서 가장 힘든 점. 계속 웃어요. 이런 상황이 좀 힘들진 않아요? 힘들어요. 죄송합니다. 수박 하나. 수박! 호도 넷! 수박! 어, 안 돼, 정리 올라와.
태그야 힘들진 않아? 아니 안 힘들어. 어두워지니까 어서 불을 지펴. 여긴 nobody knows, knows 우리들만의 song, song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사랑해 불을 지펴. 선배들도 잘 챙겨주고 아직도 안 친했던 친구들이 너희랑 같이 친해지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. 일단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 글로벌 동아리를 통해서 영어에도 좀 가까워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. 저는 글로벌 영어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나레이션을 파파고 없이 돌렸습니다.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직접 사용해서 장비 기술적으로 많이 실력이 된 것 같습니다. 연출로서 팀을 이끌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연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오랫동안 미성숙했는데 좀 능력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. 그 수업해 주신 하야슬 닉스의 캐릭터 구상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. 그래서 구상할 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까지 글로벌 안에서 들었던 원어민 수업이랑 강사 선생님 수업 거기서 하나씩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배우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서로서로 협업해서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번에 제주도에 와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촬영 기법이나 시나리오 짜는 방법이나 영어 회화 등등 여러 가지 팀원들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고 그런 부분을 알게 돼서 좀 더 서로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되지 않았나 싶어요. 팀원들이랑 함께해서 재밌었습니다.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. 좋은 추억 만들고 팀원들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협동심이랑 헬라심을 배운 것 같습니다. 저희 팀은 다 좋은 애들로만 같이 했었어가지고 애들이랑 팀워크가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프리 때부터 되게 역할 분배가 잘 돼서 진행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잘 됐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. 저희 팀 멤버들이 다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다 그래도 그마저도 다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참여했어요. 안 맞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영상을 만들어간다는 게 재밌더라고요. 제주도 와서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행복했습니다.